시장이 없고, 재래시장이 없고요. 1층이 보통 지하 생선이고, 2층이 야채랑 고기를 팔아요. 3층은 보통 식당입니다. 네, 오늘, 한 재래식당에, 식당 왔습니다. 아니요, 네, 식당에 왔고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격이 되게 싸요. 예. 가격이 되게 싸서 또 보통 이게 그 주택가 있어요 안에. 예. 그래서 옛날에 시장을 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시장 정리하듯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많이 오세요. 분위기는 이렇고 가격은. 네,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다양하게 있어요. 마카오의 그 서민들 음식이, 그리고 밑에 바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신선해요. 네. 100% 보장은 않지만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시장마다 좀 틀려요. 네. 형태가. 근데 보통 이런 식입니다. 1층 고기, 2층 생선, 1층 물고기, 2층 생선,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3층 이렇게 식당, 4층이 막 도서관이나 이렇게 서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사 먹으시면 돼요. 와, 이거 오뎅인데요. 와, 되게 맛있어요. 아우츠, 후이양. 좀 틀리네요, 맛이. 와, 맛있어요. 오뎅국수. 역시 현지인 전문들 하네요. 면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 여기 물고기 죽인데, 아, 죽이네. 문을 닫았고요. 저는 여기, 네, 밥. 덮밥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 소세지 좋아하거든요. 여기 시켰어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35원이면 5천원 안 돼요. 저 소세지 먹어요. 못 파는 데 그냥 봐야겠네요. 아, 소고기라는 데네요. 아, 소고기 면이네. 가격도 되게 싸요. 아, 이런 가격 시내에서 못 봐요. 정말 싸네요. 한 4천원 정도 미만입니다. 여기는 디저트용. 뭐 이렇게 약간 뭐라 말을 못하겠네. 팥핑수 같이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간단한 게 과자들 해야 되나? 예, 요거 한국에도 있는데 먹었습니다. 자주 화났나봐요. 여기도 가격이 싼데 이렇게 튀김류를 파네요. 예, 가격이 되게 싸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데인데 음료수 파네요. 가격이 한 2,000원, 3,000원대. 여기 보면 아니 뭐래 이 깨? 검은 깨집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여기서 식사하고 나서 아 이거 팥인가? 저도 이제 하나 먹을 생각에. 아 여기는 그 오리 요리, 오리 덮밥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아 여기 닭만 있나? 오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류도 파네요. 아 정말 다양해요 음식이. 여기도 좀 줄을 서고 있어요. 예. 줄을 서고 있는데 뭐 파나 보니까 뭐 덮밥인데 완자 같은 거 해서 가격이 훌려 여기서 보통인데 훌륭하네요. 0.14로 높아지면 됩니다. 달러. 아, 여기도 보면, 여기도 한,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고요. 아, 여기도 이제 해산물 냄새. 아. 하여튼 뭐, 전통 시장 보시면 네,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은 시원해요 또. 그게 안 더워. 무조건 아주 시원한 건 아니고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는 죽 전문으로 하는 데네요. 아 고기죽이랑 막 지단 죽도 있고 뭐 팥빙수류도 파네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모여있는 데는 가격이 혼자 비쌀 수가 없어요. 비싸면 손이 안 오르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 가격 안에서 단가를 맞추면서 맛있는 거를 만들려고. 여기도 면 전문이네요.
아, 가격 훌륭해요. 어, 이거 33원. 우리는 0.13 곱하면 한 5천원 안 돼요. 마카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물가가 비싸거든요. 여기가 약 6만불, 우리나라 3만불 했어요. 실질 소득이. 그래서 되게 비싼데, 이거 5천원도 안 되면 되게 싸죠. 그래서, 야, 이게 서민식당이라,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네,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중국에 도수비빔밥이 있었네요. 이거 돌이에요. 돌이고, 안에가 누룽지가 됐어요. 비벼 먹으래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 도수비빔밥이 있었네요.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느라고, 되게 굳어버렸어요. 원래 이거 비벼 먹으면 되는 거래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소세지랑 돼지고기랑 야채랑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파시네나? 하여튼 뭐, 이거는 그린 녹색팥 빨간 팥인데 뜨거운 걸 해놨어. 아, 차가운 게 좋은데. 네, 어쨌든 둘 다 맛있어요. 녹색팥도 맛있고 빨간팥도 맛있고요. 네, 가격이 11원이에요 그러니까 0.13원. 우리나라도 2,000원은 안 돼요. 네. 야, 마카오에서 이 가격으로 이런, 이 정도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야. 오시면, 이런 데 오시면, 팥죽 꼭 드셔보십시오. 점심은 잘 먹었고요. 예, 이렇게 주택가, 서민이 사는 주택가에 저 시장 있어요. 시장 건물들이. 저는 이게 세 번째고요. 저 시장 건물 아까 정리해드리면, 지하나 뭐 1층에는 물고기, 2층에는 고기랑 생선, 3층에는 식당이 있고요. 4층에는 도서관이나 시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싼가 봤더니 저 건물이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월세나 이런 게 되게 싸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또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오 정부가 세금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만족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 잘 먹고요. 지금 어디 가냐면 용산 갑니다. 마카오의 용산. 어디냐면요, 마카오의 용산이에요. 마카오에 있고요. 마카오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작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핸드폰이랑 이거 많이 파니까. 네, 마카오 용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